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신과 무당신이 한 가정에서 충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푸닥거리를 하셨습니다. 푸닥거리란 무당이 하는 굿의 일종인데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부정한 것이나 악한 살 따위를 푸는 의식이었습니다. 푸닥거리의 주인공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였습니다. 날마다 예수 귀신 물러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방울을 흔들어대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영이 다르면 치열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처절하게 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부정 탔다. 너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 우리 장군님이 노하신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는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의 욕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호적을 파서 나가라고까지 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울산으로 도망치듯 내려갔습니다. 큰 고모님 댁에서 며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려온 지 이틀째 되던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인지 생시인지 가위에 눌리고 말았습니다. 시커먼 그림자 속에서 팔이 여러 개 달린 인형이 덩덕궁 덩덕궁 무당들이 연주하는 박자에 맞춰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알았습니다.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며 등줄기에는 공포스러운 예감과 함께 진한 땀방울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내게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공포의 그림자는 나의 호흡과 숨통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가슴속 중심부에서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희한한 음성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소리였습니다. 물 흐르듯이 넘쳐나듯 가슴을 박차고 나온 것은 시커먼 그림자와 같은 것을 단번에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음에도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나를 푸닥거리하고 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못된 주술 행위를 물리쳐 주셨구나. 그리고 식은 땀을 흘리며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긴 터널을 통과해서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군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뒤 그 다음날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밤에 어머니께서 치성을 드리다가 갑자기 기절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던 박 집사님은 여러모로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천천히 갖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수치심도 극복해보고 부단한 노력도 해봤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극심한 괴로움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금식기도원에서 작정을 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꿈을 꾼 것 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에는 박 집사님이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 집사님 주변에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어린 조카들이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하고 있는 박 집사님 옆에서 장난을 치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난 박 집사님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조카들을 귀찮은 듯 밖으로 다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박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나 봐라.
아이들은 정말 지긋지긋해 귀찮아 죽겠어. 환상 중에 보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박 집사님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 시험을 준비하느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기에 저도 모르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성령님께서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조카들이 방문을 차고 들어와서 생각 없이 했던 그 말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박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겨울 박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고 했던 실수나 잘못된 것을 조명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 기도하며 알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짧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젊었을 때 혈기가 방장하여 무슨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라도 젊음을 무기로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벽에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는 일도 생기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쓴맛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감은 상실되어 가고 용기마저도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용기와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일에 좌절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능력도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듯 육체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매달 여리고 새벽 기도회를 1년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한 주간을 새벽에 드리는 기도회였습니다. 1년간 빠지지 않고 모두 출석한 분들에게는 메달과 상품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완주하여 메달을 목에 걸고 상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흐뭇했던 옛날 기억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학원에서 수탐과 사탐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학원 강사들은 밤을 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시험 기간은 보통 준비하는 2주일 전후와 시험 당일 후에 일주일까지는 비상근무였습니다. 개인적인 지도와 겹쳐서 약 두 달여간을 밤을 새며 프로그램과 시험 준비, 강의안을 준비했던 나에게 어느 날 새벽 여리고 기도의 기간과 겹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 시간만 누워있다가 새벽 예배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금방 한 시간이 지나서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알람 소리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가눌 수 없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약 두 달여간을 잠도 못 자고 일했던 것이 무리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앉아있던 그 순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오면서 내 가슴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도와주잖니? 내가 도와주잖니? 희한했습니다. 이 소리가 분명 들리는데 귓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굳어버렸던 몸이 풀어지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기에 감전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더러울 정도로 찔끔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는 이 기분은 전기에 감전된 듯한 기분은 맞는 것 같은데 기분 좋은 황홀한 기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지쳐있던 내게
성령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날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진솔한 고백을 항상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의 고백처럼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